오늘 저는 뭐 그냥 이름만 거의 걸다시피 했고 사실 모든 준비를 우리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김혜지 의원님께서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박규영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전병극 차관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숙 대표님, 김용희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광재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강윤선 감독님, 강명찬 대표님, 김동현 위원님, 노동환 리더님, 송호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오늘 왜 이런 토론회가 열렸는지를 너무 또 잘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고 그만큼 또 절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체위에 한 1년 남짓 활동하면서 보니까 K컬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있지만 그리고 K무비나 뭐 그 외에 K팝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오징어 게임이 그 넷플릭스로부터 200억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실제로는 넷플릭스는 뭐 1조 2,400억을 매출을 올렸고 또 얼마 전에 흥행했던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CJ에서 만들었는데 200억 제작해서 40억 붙여갖고 역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재주는 뭐 고미부리고 돈은 뭐 누가 번다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경쟁력과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그다지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유통구조 속에 다 희생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기술 변화가 생겨서 글로벌 OTT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또 극장이라고 하는 게 뭐 있지만 예전에 극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영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도 4편 개봉됐는데 단 4편만 그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영화 산업 생태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대안을 내주시면 우리 김숙 위원님과 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차관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인데 같이 이렇게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이신 이용호 간사님 또 늘 함께 또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예지 의원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행사 준비를 해주신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토론과 발제와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힘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김숙 컬처 미디어의 대표님 바로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또 중요한 토론회에 발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알차게 발제를 또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교수님 정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 발제문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영화계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신데 아주 바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윤선 감독님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도시가 또 범죄도시2를 직접 또 연출하신 아주
대단한 그 감독이시고요. 우리 북배 스톱필름 대표님, 우리 강명찬 대표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리남, 넷플릭스에서 크게 그 히트를 쳤던 수리남, 또 백두산을 제작한 그런 대표적인 한국의 제작 또 배급사입니다. 마침 오늘 이영호 간사님이 우리 의원 그 친선의 그 외교를 하고 있는데 수리남 한수리남 협회도 회장님이시고 해가지고 특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영진이 또 위원님 또 노동환 또 콘텐츠 웨이버 또 리더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송호영 또 한양대 교수님께서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 법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을 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또 문화예술 법령 우리가 앞으로 보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건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요즘 뭐 또 그 장관 교체의 시기라서 더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병격 문체부 1차관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영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영화 산업계 미디어계도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계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굉장히 화랑 국면으로 이렇게 좀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코로나 때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쪽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빠르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영화계 쪽에 특히 극장 쪽에는 상당히 지금 그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새로운 그런 위기를 맞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장 상영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수입을 창출하는 또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OTT가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일단은 그 매출 또 수익 구조 크게 급변하고 있고 또 OTT 업계 자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OTT로의 그런 독점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국내 또 OTT 업계는 굉장히 지금 존망의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도 극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작과 투자를 또 이렇게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계 생태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개멸되는 가능한 밖으로는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국면입니다만은 속으로는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큰 위기감을 영화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영화 산업 또 새롭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OTT 환경 속에서의 건전한 생태계가 어떻게 새롭게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아울러 우려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리 영화 산업도 OTT의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좋은 진단과 또 그에 대한 아이디어, 지혜를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함께 같이 주최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과 이용호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해 주신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님께 또 그리고 그 밖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자 그다음에 발제자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오징어 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국내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유통 또 흥행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OTT 업체의 성장과는 반대로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합리적 보장과 그리고 스태프에 대한 표준 계약서 도입 확대 등 창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OTT 업체 거대 자본에 맞서서 있는 그런 국내 그 어려운 OTT 업계도 활성화하고 또 K무비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 제작자, 배급사, OTT 업계 그리고 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모여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위기에 봉착한 K무비의 지속 가능성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문체위 위원으로서 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관심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또 다루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힘써주신 발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은 확장을 위한 어떤 발돋움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제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OTT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OTT 시대의 영화산업 환경 부분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OTT가 출연하게 돼서 된 뒤로 이 코로나 시기에 극장 부분이 매출이 확 줄어든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과거만큼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이제 PwC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2022년 기준 자료인데 보시면 OTT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코로나 때 떨어진 극장 매출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계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OTT가 모든 OTT가 다 똑같느냐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OTT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은 OTT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 38.2%라고 돼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됐든 뭐 가입자 수가 됐든 모든 것들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업 수익 측면에서도 넷플릭스 많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OTT 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순으로 돼 있지만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무빙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마 한 6개월 뒤에 자료는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 국내 OTT를 앞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쿠팡 플레이는 별도의 사업 전략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영화에 관련된 이슈들은 결국은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넷플릭스와 이제 국내 OTT 사업자들의 그런 그 부분들 변화들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영진위에서 해마다 내고 있는 영화연구원 쪽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비중입니다. 비중인데 확연히 드러나죠. 2019년에 극장 매출액을 20년, 21년에 OTT가 그대로 퍼센티지를 바꾸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OTT가 늘어났다고 해서 극장이 축소했다고 해서 비중이 축소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매출, 영화 산업의 파이가 큰 상태에서 뭐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고 건전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영화 산업 자체에 대한 산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극장업이 굉장히 기반이 되는 부분들, 영화 산업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 그 어떤 요인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점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영화 산업에 관련된 어떤 변화들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영화 산업의 가치 차세과 구조 변화라고 하는 영진이의 보고서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영화 산업 쪽에서 맞이하고 있는 변화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필드에 계신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다섯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콘텐츠 산업 자체가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글로벌로 확장이 됐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하고 산업적인 요인들에서 변화를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영화 산업에서는 못 봤던 생태계 구성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산업에서 이용자의 이야기는 조금만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용자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화 산업에서 극장 중심이었던 게 극장 대 OTT라고 하는 구도로 좀 변화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화가 콘텐츠나 제작 인력 등에서 모든 부분들이 글로벌로 오픈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구성원이 영화 산업에 진입을 하고 IP 중심의 영상물 시장으로 영화 시장이 확대됐다는 부분들은 사실 IP라는 이야기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영화 쪽에서의 그 IP가 아니라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적인 부분으로 IP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영화 쪽에 계신 분들도 IP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장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영화 산업의 구조와 생태계 변화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구성원으로 창제작자, 투자 배급사, 상영, 뭐 극장 중심의 상영이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구성원들이죠. 알고 계시듯이 뭐 투자 배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본이 대기업 자본이 90년대 후반에 투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게 이제 자잘한 변화들 큰 변화들을 겪으면서 유지를 되고 오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살펴본 부분들은 이 부문들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기획제작, 투자배급, 유통, 소비 부분을 보고 그리고 특별히 그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력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치사슬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변화가 보이는데 저희가 영화의 산업의 그 가치사슬 구조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제작, 투자, 배급 이런 형식으로 영화 산업 장르 내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기획개발 단위에서 영화 이외의 영상물 또는 더 나아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의 고려사항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열린 가치사슬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그리고 유통 쪽에서 아까 보시듯이 극장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영화 산업의 큰 창구 이외에 이게 이제 경쟁자라고 할지 보완적인 것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이 이용자들 차원에서는 경쟁적인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OTT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재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짚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OTT 성장에 따라서 영화 드라마의 관계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OTT 하태 이 영화 산업의 어려움을 위기를 넘길 수는 없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OTT 때문에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인적 요소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기반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요 부분의 인력들이나 이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영화 쪽의 노동 환경과 방송 쪽의 노동 환경은 그간에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IP라고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영상 산업이자 문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틀에 박혀서 있던 시기는 굉장히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다른 장르나 다른 어떤 산업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IP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영화가 굉장히 좋은 원천 IP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원천으로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키는 방법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세 번째인데 다른 이야기는 제쳐놓고 세제 이야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세액 공제율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올라갔는데 혹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제에 목을 맸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제 시스템은 돈을 벌어야지 세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투자를 하는 그 제작사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한 그런 명목이라고 한다면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제가 됐든 어떤 환급이 됐든 간에 그런 다양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관련되어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로 1973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고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끊임없이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부하는 것이 맞느냐, 기금을 수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위헌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합헌적인 요소도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돼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기금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저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외에서는 이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합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늘려야 한다라거나 뭐 퍼센트를 조정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논의보다는 일단 OTT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비법이나 뭐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나 정유통신법에서 OTT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하는 것부터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국내를 포함한 해외 같은 경우에는 OECD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제 초국적 기업에게 글로벌 기업에게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겠다. 왜냐하면 각 국가에서 로컬에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초과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그 초과 수익이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한계의 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글로벌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합당하게 각 국가에다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OECD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EU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제도 빚디오세라고 해서 특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TST 제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범위,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신유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기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세금이 될 수도 있고 기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펀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진흥법상의 기금을 통해서 이제 OTT에게도 특히 넷플릭스에게도 이제 그런 우리로 치면 이제 방송결정 기금이나 영화 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스트리밍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런 기금을 확대시키고 재정적 기여를 확대시킨다는 노력과 논의가 확대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런 사회적 책무나 책임에 대한 달성도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제 달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통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컴캐스트라든지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ESG 어떤 활동과 함께 이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자발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인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를 좀 크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5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제도적으로 이러한 기금들을 부과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금의 종류가 방송 매출이나 아니면 미디어 매출에서의 퍼센트로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100억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 라면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기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율이냐 아니면 규제로서 이것들을 작동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디지털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하게 기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논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번에 발의된 예를 들면 MPP라든지 OTT의 어떤 기금을 납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공익적인 논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과연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또는 공익을 달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책무를 달성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모든 기업의 어떤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기금을 부과할 정도로 아니면 기금을 확대할 정도로의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그 현실적인 문제인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OTT에 대한 기금 부과 의무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들이 과연 이제 해외 OTT에게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가. 왜냐하면 같은 만약에 비중으로서 이것들을 받을 수 있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어떤 부담은 굉장히 적은 반면에 국내 OTT 사업자들의 부담은 꽤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OTT 시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내고 있는 사업자는 넷플릭스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과 의무가 면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차 회복이 돼서 언젠가 수익을 낼 국내 OTT들이 이 또한 부담으로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지속성에 어느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적인 법적인 정당성, 부과 기준의 명확성, 해외 사업자의 집행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러한 부담들이 과연 소비자들이거나 또는 이런 이제 CP&D라고 하는 밸류체인 속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또는 그런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부과를 강제하기보다는 미국 형식의 자율적인 어떤 기금 형태를 유도하되,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었을 때에는 뭐 어떤 이제 행정적이거나 뭐 제도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숙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액 공제 왜 하냐라는 질문에는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은 이 어떤 지원에 대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경쟁적 지원 구조이고 범위도 한정적인데, 세액 공제는 만약에 조세에 대한 수익을 똑같이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것 같고요. 우리도 이러한 세액 공제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기금 확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방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진 기금과의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을 때
기금의 납부 수준을 깎아주는 형태. 이거는 영화기금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자들에게 기금을 부과했을 때에는 이러한 형태로 구조를 만드시는 건 어떠실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이제 결정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달성했을 때 기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거 이제 부과금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헌법 소원이었을 때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그 재판관이 5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헌에 대한 정족수가 부족해서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과금에 대한 납부가 굉장히 논란이 크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한상의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이런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당하고 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규제된 자율규제 형태, 그러니까 레귤레이티드 셀프 레귤레이션 형태를 통해서 민과 관이 이제 이런 자율적인 부과금, 자율적인 기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걷고 그러한 기금을 통해서 자율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되 그것들을 이제 뭐 문체부라든지 과기부나 방통위가 협의하는 구조로서 좀 시장 자율적으로 맡기시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투자를 확대했을 때에는 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점을 부과하시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지능과 규제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지능도 많이 하고 또 자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규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밸런싱이 있는 제도들을 만드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효성 감독님께 가장 먼저 물꼬를 좀 트는 역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업계가 힘든 이유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못했고 80여 편 정도가 계속 영화 개봉을 못하고 잠겨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 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 방송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쟁적으로 많은 드라마 작품들을 만들면서 거기서 많은 적자가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는 드라마 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작 여건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뭐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영화는 내년 여름 이후부터는 개봉할 영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만큼 자국 영화를 사랑하는 50% 이상 사랑하는 나라는 없는데 이 시장을 걱정할 정도로 한국 영화가 너무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런 세법을 조정하던 아니면 어떤 뭐 기금을 만들던 해서 그런 발전 기금들이 민간의 펀드 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영화들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잠겨 있는 돈 때문에 그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OTT 예를 들면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콘텐츠만 만들고 제공하고 모든 IP들은 다 뺏겨버리지 않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국책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좀 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은 TV 생산국, TV를 판매하는 생산국인데 거기에 뭐 강제적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TV랑 외부가 합병하면은 뭐 그 중에 이제 한 OTT를 강제적으로 뭐 모니터에다 좀 심는 법안을 만들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한국 콘텐츠가 사실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세계적인 채널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거가 이제 많은 세계인들한테 알려진 상황이 됐으니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발판이 돼서 많은 시청자들과 많은 관객들이 세계 넓게 알려진 상황이니까
이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토종 OTT도 강력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시장 내년 여름 이후부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뭐 편수가 8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한 해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가 200편가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편수가 줄어든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시급히 이런 기금들이나 뭐 그런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장 내년부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과 당장 결론을 낼 수 없겠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2013년부터 있었고 한국에는 2016년부터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많은 어떤 그런 흥을 하게 된 거는 코로나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코로나 시점에 굉장히 많은 영화 인력들이 시리즈물로 넘어갔어요. 오늘도 발제문에 보면 수많은 어떤 넷플릭스나 또 그 글로벌 OTT, 그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상위를 점하는 어떤 작품들, 글로벌 인기를 얻은 작품들의 제작사, 감독, 작가님들은 그리고 스태프들은 아마 거의 90% 이상 혹은 95% 이상이 다 영화 출신의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대항마로, 영화를 타겟으로 한 작품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수위가 높,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그런 어떤 밀도가 높은 사건감이 있는 그러한 시리즈물을 만들어내길 원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지만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 뭐 발제문에 보시면 뭐 5% 정도 되는 굉장히 그 가장 낮은 수치를 취했죠. 하지만 발제자분도 말씀하신 게 아마도 몇 달 뒤에, 6개월 뒤에 혹은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될 거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계신 강윤성 감독님의 카지노, 그리고 박인재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감독과 영화 스태프들이 만든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 이 두 편이 디즈니 플러스의 판도를 바꾸게 된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들도 아마 저희한테 많은 접촉도 하고 내부 인력도 상당히 영화 인력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실 영화 인력들이 많이 OTT로 건너가면서 사실은 OTT가 흥하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당연히 그 인력 창작자들이 다 OTT로 건너가면서 영화는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창작자와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대로만 있을 거인 K-무비는 그러면 사라지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저희도 한두 편 만들다 보니 또 갈증을 느껴요. 영화에서,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봤던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추억들이 너무 그립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다시 영화로 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강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생존을 하려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은 지금은 자금이 너무 경색돼 있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굉장히 경색돼 있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영진이 예산삭감 독립 창작 자들 지원책이 사라졌다. 그리고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이 굉장히 뭐 50에서 70%로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혹은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영화인들은 영진이 지원금을 늘 받아오면서 이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늘 영화를 상영하고 그 상영해서 흥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잘 안 됐을 때는 또 영진이에서 주었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이 그게 저한테는 초석이 돼서 그 다음 영화를, 다음 작가를, 다음 감독을 계약을 해주고 그들이 다른 생존을 이 돈으로 생존을 하시면서 창작에 열을 쏟으라고 제가 돈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또 새로운 인력을 원할 때는 카파에서 영화 그 아카데미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영화들을 제가 보고 거기서 좋은 창작자들을 또 발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창작자들이 한국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그런 작품들을 또 피칭 사업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러한 친구들의 작품을 영화로 기획개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지속됐다고 보거든요. 다시금 그러한 영화 창작자들이 본연의 일로 혹은
병행하는 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초석은 반드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어떤 수많은 지원 정책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기금, 뭐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영화가 초석이고 영화가 흥해야 글로벌 OTT도 한국의 K-콘텐츠가 다 흥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미래는 반드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확산이란 부분을 바라보는데 지금처럼 저는 앞으로 바라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에 제가 말씀드린 사고가 난 정도의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이걸 어느 정도 개선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지속 확장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극장 및 기존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계속 정책 지원과 보완된 정책을 통한 정책 지원과 정책 지원이 계속 지속되어서 현재 사업자들이 당분간 생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이 그러니까 글로벌 OTT 시대의 영화 지속적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라고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죠. 앞으로 나가기 이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그 부처별 영화 그 관계 부처들이 갖고 있는 영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부처 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안에서 유기적으로 좀 서로 교류되고 그다음에 정책적 방향을 좀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중복적인 정책을 탈피함으로써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접 지원을 통해서 국내 사업자들의 육성, 아까 말씀드린 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고 기금과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직접적인 재원 마련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창조작자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육성까지 말씀은 못 드려도 기존처럼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앞으로 계속 영화 콘텐츠가 계속 생산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70편의 영화가 나오려면 적어도 기본의 시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 10배가 되는 700여 편이 돌아다녀야 70편이 투자가 되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 정도의 풀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영화의 콘텐츠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유지되려면 생태계에 있는 창조작자들이 그만큼 유지가 돼야만 저희가 지금 꿈꾸고 K무비가 계속 글로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그런 생산 환경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스쿱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지금 영발 기금의 수준이 사실은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올해 연말에 예상컨대는 300억에 채 못 미칠 정도의 기금이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고갈된 기금 때문에 특별 편성이 되는 기금으로 자금이 모집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올해나 내년 지나면 다 고갈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인 지원을 통해서 매년 한 해 한 해 어렵게 막아갈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제안을 하셔서 기금의 모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글로벌 OTT 시대에서 K-무비가 지속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 방향은 비단 올바를 수 있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이 내수 시장에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나갔을 때 해외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같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는 아마 추가보상권도 얘기가 나오고 기금도 얘기 나오고 아무래도 추가보상권은 국회 공청회 가서도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과 이제 별도로 이제 기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TT가 그만큼 미디어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으니 기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논의의 출발점이 영화 발전 기금이 고갈되고 영화 산업 위기가 있으니 기금을 부과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재원을 했었을 때는 일정 정도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금을 부과하는 논리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 대한 이제 부과 대상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미법상 영화 발전 기금의 부과 대상은 이용자입니다. 명확하게는. 받아서 납부라는 것은 극장 사업자들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금 부과 대상을 OTT 이용자들에게 과연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소비되는 콘텐츠가 영화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과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이용자들 간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희 데이터 중에서도 영화 콘텐츠를 소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기금을 OTT 이용자 중에 영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까지 부과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좀 더 이제 기금 부과 대상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또 하나는 이용자 단이 아니라 사업자 단으로 만약에 기금 부과를 했었을 경우에 윈도우에 대한 동질성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극장, 그리고 TV, 그리고 OTT라는 이런 스크린이 과연 동질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 거고요. 영화산업의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중요성은 저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금을 부과를 할 때 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산업적인 위기론이 찾아왔었을 때는 그런 산업을 좀 더 마중물이를 투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공적 재원이 가는 게 아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아까 이제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영화에 있는 창작자분들이 OTT 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OTT 산업에 있는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장르 간 산업 간 경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이제 채색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인력 간 이런 경계나 장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특정 산업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영화 산업, 방송 산업 아니면 다른 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산업은 다른 산업에 대한 경쟁력 악화로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내 OTT 사업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부분까지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전체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고 그리고 현재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는 창구로서 역할하고 있는 OTT 산업 간에 약간 정책적인 균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어느 뭐 창작자분들을 만나면 얘기하시고 어느 영화 산업분들 얘기하시고 방송 쪽에 얘기하시고 OTT 사업자들은 매일 화살만 맞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OTT한테 향하는 그 화살이 결국에는 국내 OTT가 다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산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어느 지점에서 있는 그런 가치 사슬이 끊기고 그 다시 끊긴 그 구조에 있어서 잘못 연결된 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많은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소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약간 오해에 섞인
오해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좀 동반 성장을 해야지만 특히 K 플랫폼하고 K 무비, K 그리고 방송 이런 게 다 일련의 하나에 대한 동반 성장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에서 네. 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발전 기금의 용도를 보면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이 영화 산업 중소재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예술 영화, 독립 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영화 발전 기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존속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이 부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극장에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그 사이에 영화 극장료가 좀 비싸졌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OTT 가입비에 비하면 그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치러야 될 코스트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사실 3% 정도의 그 부가금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그 김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2003년도에서는 그 공연장 관람자 이용자에 대한 모금 제도가 그 위헌 판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왜 그런 그 공연을 보는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한 모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위헌 판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예술적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단적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 관람자들이 예술 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해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 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2008년도의 헌법재판소 지금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입장권 부과금 제도에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때 위헌 의견 5인, 4인이 합헌 의견 이래서 6대4가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도가 유지됐는데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이게 대한 대안을 이렇게 충분한 대안을 내기는 좀 어렵고 제가 대충 했던 제 나름대로 스케치를 한번 해볼 때 영화 발전 기금에 대해서 장기, 중기, 단기 정도로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기금의 재편 여러 가지 지금 영화 발전 기금부터 해가지고 아까 방송 발전 기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싹 다 이 통합해서 이 재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지원기금법, 방송법, OTT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법,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등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싹 다 개편해서 큰 폼에서 포맷을 해서 새로운 모금 관련 법률 예컨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온라인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로 된 OTT를 예컨대 영화법에서는 영화 제작업자, 수익업자, 배급업자, 상영업자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사실 좀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국회와 관련 이해자들을 모두 설득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중기적으로는 뭐냐, 방송법이나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그래서 일부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그 관련 업계에서도 영화 발전기금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조금 더 낮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주무 관련 부처와 또 관련 업계의 컨센서스를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이때는 아까 위헌 판결의 근거를 고려해서 과연 누구한테 부과금을 징수할 것인가 지금은 이용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용자들이라면 과연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부과금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보다는 좀 짧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영화 비디오법에서 기금 조성 지원 중에서 뭐 부가금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 지금 기부금이 얼마나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 IP 사업, IPTV 사업자나 OTT 사업자, 기타 영상 콘텐츠 사업자 등을 하여금 영화 발전 기금에 기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아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그거와도 좀 맥이 좀 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법 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특히 이 영화 발전 기금은 그 문화진흥기금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다른 장르에서도 계속 이런 어떤 새로운 발전, 새로운 기금을 계속 요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영화 발전 기금의 어떤 독창, 그 독자성, 정체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